지난 이야기. 유라시아를 제패한 유목민족의 끝판왕 몽골의 고려 침공. 몽골의 무차별 공격과 약탈로 고려는 점점 피폐해져 가는데. 1232년이었죠. 네. 몽골 장수 살리타가 압록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덜커덕 의주를 합력합니다. 오히려 철산이 막아줘요. 이 덕분에 그나마 고려가 보름의 시간을 보여줘요. 일단 귀주성에서 접전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모든 최첨단 공성무기를 총동원해요. 당시 몽골군의 공성능력은 세계 최고였어요. 성벽이 세 번 무너지거든요. 그걸 보고 고려군이 뛰어나가요. 우와. 나가서 몽골군을 쳐서 깨트려요. 근데 몽골군이 여기서 포기를 안 합니다. 어느 성 하나가 버티면 거기 놔두고 우회에 돌아가서 수도를 먼저 치다. 아, 설마! 개경에 덜커덕 몽골군이 나타납니다. 고려의 조정은 이런 판단을 하지. 수도를 개경이 아닌 강화도로 옮기는 그런 천도를 하게 됩니다. 대지국 몽골을 막아라. 고려 몽골 전쟁 그 두 번째 이야기. 결과론적으로 몽골이 강화는 다시 쳐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려를 진짜 계속 안 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는 이제 강화 천도를 했더니 몽골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보면 아는 거죠. 어쩌 옮겼어. 그래서 이제 또 쳐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몽골의 2차 침공이죠. 이제 바로 그 용인에 처인성을 공격합니다. 지금도 용인 시가면 처인구라고 있죠. 있어요. 이때 그 승려 김윤호 장군이 계십니다. 이 김윤호 장군이 저 우리 그 몽골군 최고 사령관이 누구였죠? 살리타를 사살해 버립니다. 김윤우가 직접 쐈다는 얘기도 있고 난전 중에 살리타가 화살을 맞아서 죽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살리타가 사살을 당해요. 이렇게 되니까 몽골군의 특징은 최고 사령관이 없어지면 전투를 안 해요. 더군다나 이 살리타의 사망은 우리나라 전체 역사의 전사상으로 봤을 때 가장 최고 지휘관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타가 덜컥 화살 맞아서 죽자 몽골군이 철수합니다. 이렇게 해서 몽골군의 2차 침공이 끝납니다. 2차 침공 훌륭하게 막았네요. 이건 의미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한 명이 전쟁을 종식시킨 거죠.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효과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인물탐구 시간에는 바로 처인성 전투의 영웅인 김윤우 장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총사령관을 단번에 제압한 처인성 전투의 영웅, 승려 출신 장군 김윤우. 네, 오늘 인물탐구 주인공 김윤우 장군입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저희가 나오면서 못 들었던 인물이었거든요. 갑자기 새롭게 나와서 고위직을 쏘았다. 쏘았다. 아니, 근데 누군가요? 일단 배경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 김윤우 장군에 대해 김윤우로 시작해서 일어나는 모든 스토리는 정말 미스터리 투성이에요. 일단 이분이 이름만 알지 고향이 어딘지 뭐 신분이 뭔지 아무도 몰라요. 몰라요? 예. 출가해서 승려가 돼서 백현원이라는 곳에 있었다. 요거 하나만 나오는데 백현원이 어딘지 또 알고 싶어서 조선시대부터 많이 찾았어요. 왜냐면 전쟁 영웅이잖아요. 없어요.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백현원이라는 이름만 알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게 원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고려시대 원은 주로 고갯길이라든가 어떤 중요한 교통요지에 세우는 여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 여관이 아니고 여관도 하지만 동네 치안도 담당을 해요. 고려시대는 조선하고 달라서 좀 이렇게 중앙집권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 원에 계신 분이 또 승려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쁘게 말하면 소림사 주방장처럼 이렇게 여관 돌보는 분이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원을 어디 세우냐면 강도나 도둑들 잘 나오는 데 세워요. 그건 다시 말하면 진짜 무서운 소림사 고수 같은 분이라는 무승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원을 지켰다 그러면 무승이었을 거다. 뭐 그 뒤로 봐도 무승이었을 거다. 그런데 이분이 왜 처인성에 왔느냐도 이제 또 미스터리예요. 그 근처에 원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 뭐 영화처럼 전쟁이 나니까 뭐 떠돌다가 거기 왔을 수도 있는데 이제 두 번째 미스터리가 이 처인성이라는 곳인데 처인성은 원래 부곡이거든요. 국사 시간에 배운 향소 부곡이라고 일반 군현보다 급이 낮은 지역이죠. 저희도 정말 궁금했는데 가봤죠. 처인 가봤더니 여기가 이렇게 막힌 땅이에요. 이렇게 V자로 이렇게 들어가 막힌 땅인데
도로상에서도 좀 벗어난 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좀 피난처, 교통이 불편하고 동네도 그렇죠. 작고 하니까 그렇지. 거기가 부곡이었겠죠. 군현이 아니고. 네. 그런데다가 도로에서 좀 벗어나 있으니까 좀 외져가지고 이렇게 숨기도 좋은 데예요. 나쁘게 말하면 거기 계신 분들은 좀 이렇게 주먹도 쓰고 이런 사냥꾼들이 살거나 뭐 좀 힘 좀 쓰는 분이 살았을 동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또 혼자 싸운 게 아니에요. 네. 거기에 대장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이제 살레탑을 죽였다고 포상을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쏜 게 아니다. 나는 그때 활도 안 가지고 있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전투 지휘관이었고 화살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화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정을 모르는 거지. 첫 번째 미스터리는 왜 처인을 갔는지, 고향이었는지, 친구 만나러 간 건지, 아니면 김경송과 12명의 별처처럼 뭔가 또 한 팀 데리고 갔다가 거기서 뭐 저기 마을 주민들이 이 마을에 좀 지켜주라 그래서 같이 있었던 건지 우리 모르는 거죠. 그런데 여기 몽봉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또 미스터리예요. 방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최고 사령관이 화살을 왜 맞아 여기서?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진짜 미스터리인데 처인성이 가봤거든요. 네. 처인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얘기하신 내용을 토대로 쭉 생각해보면 그렇게 털어먹을 게 많은 동네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처인성에 가보시면 네. 보통 우리가 볼 수 없는 성이에요. 그냥 평지에 네. 원형 진지처럼 만든 성이에요. 네. 옛날에, 아주 옛날에 작은 이런 소 마을끼리 살 때는 그런 마을 앞에 그런 조그만 성들이 있어서 도적대나 연마을 쳐들어오면 들어가서 싸우고 이런 걸 했는데 여기 요런 성에서 마을 주민이 들어가 싸운 거예요. 네. 이것도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몽골 군대가 왔는데 거기에서 아내들을 버티는 그렇죠. 자체가... 보통 튀거나 그렇죠. 안 싸우지 여기서 싸운다는 것도 이상해. 그러니까 소부대로 그냥 정찰도 할 겸 뭐 사냥도 할 겸 이런데 뭐 군인이 뭐 얼마나 잘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또 마을 보이면 털 겸 아 근데 미스터리긴 하네요. 뭐 최고 지휘관이 직접 정찰을 나서는 것도 그렇죠. 그러고도 남을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사냥하러 나갔는데 어? 저기 마을 있다? 털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총사령관을 맞춰서 몽고의 2차 침공을 한 사람의 영웅 물론 이제 뭐 의인들이 또 있었겠지만 한 사람의 영웅이 몽고군을 패퇴시켰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마어마한 상을 받아야죠. 사실 전 우리나라 전쟁사 이런 케이스가 없어요. 그럼요. 아 근데 김윤호란 양반이 좀 묘한 게 재상직을 줘요. 상장군이라고 재상직을 주는데 거절을 해요. 그래서 한 6, 7품 정도의 섭랑장, 그러니까 6, 7 중견 장교직을 받아요. 네.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 내가 상장군이 되는 것보다 여기 다 포상해줘라 그런 뜻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이렇게 따지면 화살을 직접 쏘시고도 또 본인의 공을 내려놓으려고 어쨌든 혼자 싸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처인 부곡은 바로 군현으로 승격을 하는데 어쨌든 싸운 사람들에 대한 것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낮추고 6, 7품 정도의 장교직만 받았어요. 우와, 그렇게 선택하기도 좀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무력이 없으신 분이신 거지. 그리고 어쨌든 부하들에게 공을 돌릴 줄 알고 같이 나눌 줄 안다는 거지. 그게 리더로서 굉장히 중요한 자질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어떤 사람은 남의 것도 뺏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 보면은 김윤호 밑에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항상 전투할 때 꽤 많이 데리고 전투를 치르고 그러시거든요. 아니 지역까지 승격을 시키다니 이거는 처인성 순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또 김윤호 장군이 또다시 몽골군이랑 대결을 한다면서요. 또 3차입니까 이번에? 이건 나중 일인데, 아주 나중 일인데. 나중. 고려도 신분제 사회잖아요. 그렇죠. 포상을 해도 좀 치사하게 해요. 그러니까 포상을 해서 중요한 요직에 두는 게 아니라 그냥 벼슬 주고 한직에 또 쳐봤고. 우리 그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 올라오는 거 원치 않아. 그러다 급하면 케말 파샤 때도 그랬지만 이렇게 하는데 몽고군의 5차 침입 때. 5차. 몽고군이 쳐들어올 때마다 꼭 들어가는 고을이 하나 있어요. 왜? 충주예요. 충주가 지금은 철도가 안 지나가서 조금 이렇게 교통로상에 됐는데 과거에는 거기가 또 고속도로
아이시거든요. 남한강하고 가는 데이기 때문에 충주가 정말 교통의 여지인데 이상하게 그 충주로 잘 가요. 이제 쳐들어올 때마다 꼭 충주까지 가요. 충주가 떨어지면 그 일대가 또 다 털리기 때문에 충주에서 격전이 벌어지는데 충주성에서 그만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1차 침공 때 충주로 몽고군이 오니까 그 별초들 얘기 많이 했잖아요. 양반 별초, 뭐 좀 힘 있는 별초는 다 도망을 가고 노비들이 싸워서 성을 지켜요. 그래도 전투가 끝나니까 지켜 노비들이 아, 도망간 사람들이 큰일 났잖아. 그럴 때 하는 수법이죠. 노비들 해쳐 빨리 해쳐버려야지. 아 이런. 그래서 김을 없어졌다고. 대사이 말이 됩니까? 아 이런. 김을 훔쳐가 김을 파손됐다고. 그래서 반란이 한번 나요. 그래서 그 싹 죽여 다 죽여 노비들이. 네, 근데 그 중앙정부를 처벌을 못해요. 옛날에는 고향을 못 떠나거든. 네. 그러면 이제 한 20년 지났는데 그때 죽은 사람의 아들. 뭐 조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성인이 되어 있겠죠. 아... 여기에 이제 몽고군이 쳐들어오니까 이거 골치 아프지. 이거 도망가면 안 되지 이제. 그리고 아무리 양반 절표가 별초가 잘 싸워도 어쨌든 병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얘들이 또 반란을 일으킬지 어찌 알아요. 누구 보내지? 그때 선택한 사람이 김윤회예요. 그걸 보면 확실히 아랫사람들한테 어떤 신망을 얻는 자격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주산성의 중요한 전투가 벌어졌다. 충주산성 전투가 커요. 이 5차 침공도 컸거든요. 오면서 성 세 개를 함락시켜요. 산성들을 공격해서 전부 학살합니다. 이게 군대가요. 한번 학살 시작하잖아요. 피해 굶주린다는 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함락이 되면 상상 못할 살육이 벌어질 상황이죠. 여기서 김윤우가 지휘를 하고 막다가 우리 역사에 없는 거라죠. 노비웅설 다 태워. 오. 지키면 너희를 신분 해방시켜줘. 완전히 해방이다. 과거의 약속 내가 보여줄게.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싸웁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충주산성에서 싸웠던 노비들한테는 정말 목숨을 걸 이유가 생겼네요. 그렇죠. 70여일을 싸워도 지켜냅니다. 와. 더 놀라운 거는 충주를 함락을 못 시켰잖아요. 네. 몽고군 지휘관이 해임이 돼요. 오. 지휘관이 또 잘렸어요. 한 번은 죽여서 없앴고 한 번은 잘라버렸어요. 지휘관이 잘리니까 돌아가죠. 철수해야죠. 그래서 약간 몽골 입장에서 김윤우 장군은 약간 아우 쟤는 이제 안 되겠다 이런 존재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몽고군이 9번 침공했는데 두 번을 김윤우가 돌려보내요. 아, 참 많이 털어먹으러 왔네. 아니 적당히 먹지. 그잖아요. 밥도 33개를 먹는데 어떻게 9번을 털어먹으러 와. 아무튼 우리 역사에서 적군을 두 번 돌려보낸 장군도 아마 처음이 아닐까. 멋지다. 근데 일단 두 번이나 몽골을 격퇴한 김윤우 장군 정말 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밖에 얘기가 안 되는데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조금 한 고려 한 절반 정도는 다스릴 직책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아쉬워요. 그래도 우리 역사에 그런 적이 별로 없는데 네. 그래도 이번에 노비 해방을 약속을 정부가 지켜요. 급하긴 급했나 봐. 보통은 이렇게 하면은 그냥 저기 쌀로 줄게 막 이러거든요. 아니면 몇 명만 시켜줄게 그러는데 네. 정말 약속 지켜요. 그리고 옛날에 안 줬던 상장군을 줘요. 네. 그런데 이제 치사하게 상장군은 상장군인데 간문이라고 은퇴한 병사들 돌보는 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늙은 노병들만 모아서 재향군이 됐어요. 네, 그런 거 비슷한. 거기 사단장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또 직책은 있는데 이빨 빠진 직책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지휘가 어떻게 보면 좀 졸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 그래서 이제 또 거기 있다가 이제 몽고 침략이 계속 되니까 이제 주민들이 못 살겠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역 단위로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게 동북면이에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계 집안도 이제 거기서 그때 항복을 하는데 동북면이 심상치가 않은 거지. 벌써 첫 번은 들어올 거 아니야. 아무래도 동네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또 불러서 동북면 병마사로 임명을 해요. 항상 급하면 너무 부리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항상 위험한 데 보내. 그러니까 예전에 2세대 때 스탈린과 주코프의 관계 같은 항상 뭐가 딱 치면 그때 이제 한직에 있다가 했는데 그게 권력을 가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네. 동북면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가기 전에 동북면에 떨어져 가지고요. 아 그냥 못 가고 나중에 이제
그래도 김유는 오래 살았어요. 이게 죽을 때 은퇴하니까 재상직을 줘요. 아니 근데 사실은 원래는 주려고 했었는데 본인이 거부하셨었잖아요. 그건 상장군직이었고 적어도 이 정도 공을 세웠으면 재상 만들어줘야 되거든. 근데 안 만들어주고 끝까지 버티다가 아니, 은퇴하니까 명예직으로 줘요. 원래 권해도 거절해도 세 번은 권해야 돼요. 권했을 때 아 괜찮습니다. 어 그래? 어 알았어. 이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 옛날에 그래갖고 받았다가 가신 분도 많아요. 체면상 어 또 잘했어 재상직 낼름 받으면 이게 주제를 모르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사양을 해봐야 돼. 그래도 받아 받아 계속 안 받다가 너 안 받으면 죽어 안 해. 이렇게 받아야 안 다쳐요. 참 어떻게 보면 진짜 더러운 사회예요 진짜. 아유. 약간 여자들의 언어 같은데요? 아니 오빠 괜찮아. 하지만 빨리 해라는 뜻인 거죠. 제가 여자의 마음을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 김윤호 장군님만 이렇게 보면은 뭐 몽고 침입에 대적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전투에서 또 몽고군이 깜짝 놀란 전투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1236년에 죽주산성 전투입니다. 이 죽주산성은 중부지방의 최고의 군사적 요충지였어요.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곳이었죠. 여기에 지휘관이 누구였냐면 송문유 장군인데 이 송문유 장군은 그 귀주산성에서 몽골군하고 한번 그 전투를 치러본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몽골군의 공성전 ABCD를 다 알았대요. 죽주산성 전투가 시작되자 이 송문유 장군이 추석기를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몽골군이 투석기를 배치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몽골군이 투석기를 배치가 끝나자마자 산성 안쪽에 있는 투석기로 몽골의 투석기를 격파해버려요. 이건 그러니까 몽골군으로선 그 상상도 못한 전술이었어요. 여기서 또 한 번 몽골군이 패합니다. 15일간 버텨서 몽골군이 물러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잘 생각해봐야 될 게 몽골군은 고려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공성전에 실패합니다. 그러네요. 그 위대했던 몽골 제국군이 계속해서 실패해요. 이건 한번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이 세계 전사상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이걸 이게 조금만 좀 사료가 연구되고 조금만 더 자세하게 연구된다면 아마 대단히 중요한 사료 가치가 될 거예요. 죽주산성은 원래 요충이에요. 안성이 옛날 도로 요충이거든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도 거기가 요충이었고. 아, 안성이요. 예, 그 죽주산성에는 지금 송문주 장군 사당이 있어요 안에. 아, 안성이면 정말 맞춤이죠. 안성 맞춤. 오, 맞출 뻔했네. 그 서울 수도권에서부터 남부지방으로 내려가는 거의 메인 그 길이 그때부터 있었군요. 안성 맞춤이란 말이 원래 안성이 교통의 여지여서 네. 삼도의 물산이 안성에 모여서 사방으로 나가기 때문에 안성 맞춤이에요. 그리고 중부지방의 완전 한가운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속도로가 어떻게 안성이 딱 가운데니까 양쪽으로 나버려가지고 고속도로가 안 지나가는데 옛날에는 그게 완전히 메인 통로였어요. 그거 라면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아니죠. 고려시대 때부터 이미 안성은 그 교통의 워낙 요지였고 모든 물자의 요지였기 때문에 안성 맞춤이라는 말. 그러니까 안성 맞춤이라는 게 워낙 교통의 요지라 이 사방으로 나가니까 그 안성에 계신 장인분한테 들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고급 사치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굉장히 대중적이고 그런 상품을 많이 만드는 데가 안성이에요. 왜냐하면 다량 판매가 되니까. 그러니까 계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성 걸로 통일이 된다 뭐 이런. 그렇죠. 그래서 비싼 물건이 아니라 대중화된 제품을 만들어서 사방에 팔아먹는. 그래서 안성 맞춤이라는 게 그런 뜻이다라고 하죠. 자 그런데 몽고는 고려를 9번이나 침공을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전반기가 있고 후반기가 있다면서요. 근데 후반기 전략이 몽고가 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몽골이 예전에는 뭐 이제 협상도 한번 해보고 네. 강화 요청도 한번 해봤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요. 그럼 무조건 약탈과 학살입니다. 싫어요. 강화도는 그냥 가만 놔두고 나머지 전부 다 쓸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 경주에 있었던 우리의 그 문화 유적들이 이때 정말 많이 파괴돼요. 예를 들어서 황룡사 구축 목탑도 이때 불타서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라 최대 종인 황룡사 종이 있었거든요. 네. 이것도 떼서 몽골군이 무기 재료로 써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게 뭐냐면 도대체 중앙정부군은 어딨냐 이거죠. 그러게요.
몽골의 침입이 거듭될수록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몽골군이 오는 걸 환영하는 때도 있었어요. 왜요? 중앙정부가 너무 무능하고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몽골군한테는 항복만 하면 얘네는 그렇게 타치를 안 하거든요. 항복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정도로 민심의 이반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 평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너희들만 강화도 들어가 살고 전 국토는 유린네들로 놔두냐. 몽골군은 또 핑계가 생긴 거예요. 너희들 안 나오면 우린 여기 털면 된다. 딴 데 쳐져.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털면서 항복을 하든지 나와라. 안 나오면 우리는 털어서 가져가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제 국가의 역할이 이럴 때 뭐냐는 거예요. 딜레마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항복하면 너희들이 나중에 더 괴롭다. 어쨌든 국가라는 건 자주성과 독립성은 지켜야 한다는 거는 뭐 지배층이든 피지배층이든 공동된 어떤 그 가치관이니까.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강한 적이 쳐들어왔는데 고통스러운 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싸워야 한다. 그런데 적이 너무 세니까 이렇게밖에 싸울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국가라는 게 도대체 싸울 건 좋은데 싸울 때는 싸울 방법이나 전략이라든가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뭐 항복이든 강화든 적이 쳐들어왔을 때 어쨌든 백성의 피해를 줄이고 문제를 해결해나갈 방법이 있을 때의 저항 아니냐. 맹목적으로 버티고 그리고 희생은 일방적으로 저기 백성한테 전가시키고 니네는 거기서 궁궐 짓고 잘 먹고 잘 살면서 노는 게 이게 저항이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국민에게 의무를 주었다면 당연히 국가에게도 의무가 있는 것인데 아 이때부터 약간 고려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근데 세계전쟁사를 보면 이길 때는 상관없어요. 저항을 잘하고 있을 때는 상관없는데 힘들 때가 문제인 거예요. 대소전선에서 스탈린의 전략에 대해서 지금도 굉장히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잘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2,500만 명을 죽이면서 저항한 게 그게 저항이냐라고 말하는 사람과 그러면 그때 항복했으면 뭐가 달라지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쉽지 않은, 당시에도 쉽지 않은 딜레마예요. 그게 사실은 당시 강화도에 있던 최고의 문사가 이규보인데 강화도에 들어갔더니 지금 강화도처럼 넓지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농토가 없어요. 흔히 다 이제 군량을 가지고 와서 먹어야 된단 말이죠. 당시 정부가 손 놓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뭘 식량을 절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농부는 쌀밥을 먹지 말아라. 네? 먹지 말고 세금으로 받쳐라. 그리고 술도 이제 옛날 술은 이제 곡식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금주령을 내립니다. 그걸 보고 이규보가 시를 쓴 게 있는데 아니 강화도에 있는 이 왕족과 귀족들은 매일 쌀밥 먹고 남는 건 개하고 동물한테까지 주면서 정작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 보고 쌀밥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명령이냐라는 시를 써요. 어쨌든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참 그렇죠. 그런 거예요. 거기 가서 궁궐 짓고 집 짓고 물자는 다 세금 받아가고 그럼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부에다 세금 내야 되고 털리고 몽골은 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속에 들어가서 모르기 때문에 뭐 어떤 결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도 이게 계속 딜레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초들, 야별초들, 네. 그 개성에서 지금 최씨 집안 보초만 쓰고 있는 무사들, 당대 최고의 무사들 아니야. 얘들도 화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가서 막 항의를 해요. 나 차라리 전선에 내보내달라. 싸우겠다. 바로 유배시켜버려요. 이런 놈을 가만두면 애들 물든다. 바로 유배시켜 나가지 마. 그런데 요거는 조금 과장된 얘기도 있을 수가 있는 게 가끔 이렇게 보내게 보내. 그러니까 지방에 이렇게 몇십 명 보내가지고 그 동네 부대 조직해갖고 싸우게도 하고 그런 게 있긴 있어요. 있긴 없진 않은데. 아주 작은 저항도. 예, 그런 것도 하긴 해요. 아예 손 놓고 살진 않았는데 우리 크게 얘기하면 이런 딜레마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사회도 뚜렷한 결론을 못 내렸던 것 같아요. 정부에서 결국은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그래도 승리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신 승리를 한다면서요. 아 그게 더 가슴이 아프네요. 팔만 대장경을 왜 만들었느냐. 종교의 힘을 빌어서 막으려고 했다. 근데 이게 또 처음 아니야. 거란 전쟁 했을 때도
초조대장경이라고 네. 만들었어요. 그것도 꽤 큰 건데 요게 이제 몽고 2차 칭이 때 불타버려요. 대구 부인사에 있다가 그래서 이제 팔만대장경을 다시 만드는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 것 같아. 종교의 힘을 빌어서 이런 거대 곧 전쟁할 돈도 없다 하면서 이 저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런 걸 만드는 게 제정신이냐라고 현대인들은 생각하는데 옛날 사람들이 종교에 의지하는 거는 꼭 지금보다 신앙심이 깊어서가 아니고 사회 자체가 그건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사람한테 투자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의학이 불확실해서요. 이분이 20살에 돌아가실지 70에 돌아가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투자가 도저히 불가능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전염병이 돌아요. 주민의 3분의 2가 죽어요. 의료에 투자, 의사한테 투자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의사도 지금 같이 돌아가시니까. 의사도 같이 네. 병 걸리고. 그래서 시 재정의 절반을 성당 짓는 데 썼어요. 그것도 안 하면 폭동 나요. 뭐라도 의미 있는 예. 아무것도 안 하면 사람들이 못 견디는 것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 이걸 뭐라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걸 또 뭐 꼭 그렇게 돈을 많이 써야 했니 그럼 또 할 말 없는데 우리가 그 시대를 제가 아무리 역사를 하고 사료를 읽는다고 그러지만 그 시대 사람의 마인드라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거 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팔만대장경을 만들기 위해서 남해 안에 있는 사찰들을 조직하거든요. 그래서 이 팔만대장경을 왜 만들었냐 했더니 이런 해석도 있어요. 무신 정권이 설립했을 때 주로 이 자객들이 여러 번 출연하는데 그 당시 동원되는 자객은 전부 승려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소림사 승려들 같은 양반들이 다 있는 데다가 그때 절들은 이게 왕족 무슨 집안, 이게 무슨 집안하고 줄이 다 닿아 있어가지고 네. 정권이 바뀌면 이 사찰이 갑자기 이제 야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있는 무승들이 나와서 자객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구조가 있어서 고려시대에는 사찰이 관의 역할을 많이 했어요. 중세 유럽의 카톨릭처럼. 우리 십자군 할 때도 봤지만 사제들도 십자군 나가잖아요. 네. 뭐 요한기사단도 그런 거 있지만 막 싸우러 가잖아요. 고려사회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을 지금 조직해야 되는데 이게 교단, 정치 세력으로 막 분열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려면 그들을 묶는 어떤 사업을 해야 돼요. 제일 좋은 게 대장경이에요. 전 사찰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고 그 네트워크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근본적인 거는 당시에 지금처럼 관도, 관청이 전국을 지배하지 못하고 수령도 3분의 1도 안 나가 있고 가뜩이나 전쟁이 나서 행정망도 엉망인 상태에서 전 국토를 조직하고 체계화하려면 사찰을 네트워크로 묶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의미였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당시 사찰은 흉년 남은 구제하는 거, 사람 죽으면 호적하는 거, 하다못해 마을 치안 이런 거 사찰이 다 했어요. 다시 말하면 관공서 역할의 50%는 사찰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네트워크로 유지하지 않으면 정말 막 떨어져 나가요. 우리가 임진왜란 할 때 얘기했지만 의병이 중요한 거는 의병이 싸워서 일본을 때려 죽인 숫자보다 행정망을 유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정부에서 공문도 안 온대, 관료도 안 온대, 뭐 세금 받으러도 안 온대, 그럼 저쪽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고려의 상황이 좀 정리가 되는 건가요? 어쨌든 30년을 버티잖아요. 다른 나라 같으면 2년 만에 반란 났을 수도 있고 한데 30년을 가긴 가죠. 그러나 이제 후반기로 가면 이제 백성들도 지치는 거죠. 그래서 동북면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네. 반란이 나고 아마 각 지역에서도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오겠지. 또 그렇게 터져 나오면 좀 있으면 또 몽고가 와서 털어가고 이 패턴 너 이거 이 지긋지긋한데 언제까지 갑니까 이 패턴? 그러니까 이제 몽골이 이제 이걸 요구합니다. 고려 왕한테 직접 와서 조배를 들고 항복을 머리를 조아리고 항복을 해라 용서를 빌어라. 예. 근데 여기서 또 어떻게 보면 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이걸 또 거절을 합니다 단칼에. 자기네들은 살만하거든. 자기네들은 살만하거든. 근데 여기 나오니까. 그 거절을 했는데 거절한 거에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죠. 당연히 몽골은 다시 한번 고려 침공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도대체 그때 고려의 정부는 무슨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게요. 그다음에 또 하나. 도대체 외교적
감각, 국제적 감각은 누구를 줬나? 당시에 거듭났으면 당시 사람과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처음엔 이랬겠지. 우리가 뻗치다 보면 쟤들이 물러갈 거다. 근데 몽고가 포기를 안 한단 말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너무 힘들고 전략이라는 거는 결과에 대한 목적에 대한 어떤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끝은 안 보이고 나중에 몽고 장군이 항복하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니네도 참 지독하다. 니네도 그렇게 대책 없이 있고 백성들도 대책 없이 죽어가면 지도부가 먼저 결단을 내려야지.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받는데 니네들 버티면 다냐.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맞는 말이에요. 몽골 입장에서도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런 애들 처음 본 거예요. 그렇게 그럴 것 같아요. 그 자본가 항복하면 아 왜 이제서야 해? 야 10년 전에 했으면 됐잖아. 20년 전에 했으면 됐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튼 이제 그런 면이 있는데 하여간 몽골 입장에서 보니까 그래도 이거 너무 잘 버티잖아요. 보통 이 정도 되면 반란이 나거나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이러고 버티지? 근데 여기서 이제 중대한 변화가 큰 변화가 나는데 몽고군의 전략이 바뀌어서 진짜 초토화 작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항복 강화를 해서 안정을 시키려고 했더니 안 되니까 멸망시켜서 안정을 시킨 거예요. 아니고 작전은 똑같아. 너희들 안 나오면 턴다. 근데 말은 그런데 옛날에 털어먹고 갔단 말이야. 이젠 그게 아니야. 그냥 죽일 거야. 이때 포로가 되거나 그런 사람들이 20만 6천 명이에요. 당시 고려 인구의 5%입니다. 이 정도였고요. 그동안 잡아간 사람보다 더 많았다고 그렇죠. 그래요. 합친 것보다. 그다음에 사상자는 뭐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너희들한테 최대한의 피해를 줄 테니까 나올지 나와. 안 나올지 결정 이렇게 돼요. 근데 이쯤 되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 게 사실은 그 이전부터 왕하고 문신들 중에는 다 가서 항복하자. 우리 정복해서 말살하는 게 아니지 않냐. 이건 왜 항복이라는 거라보다 강화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데 그냥 강화하고 외교관계 성립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몽고도 이제는 그 약탈만 해먹는 부족이 아니라 애들이 좀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제 왕 이제 뭐 국가 할 줄 알게 됐다고 이거 하자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은 무신 정권이 문제가 돼요. 본인의 권력의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 정권들이 계속 거부를 해요. 왜냐하면 항복하면 주체가 왕이 되니까. 그리고 내가 몽고라고 그래도 왕을 세워주려고 그러지. 그 정통성 없는 그런 애들하고 거래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 딱 봐도 그렇잖아. 너 그동안 무신들한테 얻어맞고 살았지. 내가 왕가 복원시켜주고 니네 나라 정치 똑바로 해줄게. 그러면 그쪽 백성들이 또 조금 이렇게 침략군이라고 그래도 좋아하게 된다고. 아니 근데 결국은 그 무신 정권이 이렇다 저렇다 해도 욕먹을 짓을 많이 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무신 정권이 계속 거부를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이쯤 되면은 백성도 많이 참았을 것 같은 게 강화에서 나오지 않으면 이제는 이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때 야별초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야별초가. 네, 야별초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최씨의 무신 정권이 이제 몰락을 하게 되죠. 완전히 여기서 일소가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최씨 정권이 이제 몰락을 하자 일단은 이제 태자 원종 연정 태자를 이제 원나라로 보내기로 하죠. 원나라로 보내기로 하는데 이때 몽골 황제 몽케 칸이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덜커덕 일이 가서 이제 태자가 가서 황제를 만나야 되는데 황제가 죽어버린 거예요. 중국까지 갔는데 황제가 없어. 어떻게 붕 떴네. 하필 타이밍이 이렇죠. 아 근데 여기서 아마 우리나라 외교사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몽고가 당시 분열을 해요. 막내 아들이었던 아릭 부케가 원래 쿠릴타이에서 후계자가 되려고 하는데 쿠빌라이가 내가 황제가 될까 해서 대립하잖아요. 네. 두 세력이 있는 거야. 몽고 내지에 있는 칸과 이 중국 땅에 있는 네. 칸. 이때 원종이 어느 쪽에 붙을 거냐. 야 이거 쿠빌라이한테 붙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니까. 그래서 쿠빌라이를 지나가는 길가에 있다가 만나요. 아. 근데 그때 쿠빌라이는 이제 전쟁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전쟁을 했고 이제 북원하고 이제 자기 내지에 있는 몽고군하고 싸우고 전쟁하기 직전인데 그런 마음으로 가는데 고려 태자가 딱 만나더니 내가 당신 편이 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쿠빌라이가 너무 좋아요. 여기서 나온 말 고려는 몽고군의 침략을 30년 동안 이겨낸 나라다. 얘네가 내 편이 된다고 조금 우리한테 조금 미안한 말이야. 완전히 해서 오버가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이건 한마디로 고려의 태자가 벗어나고 동맹을 맞은 건
고려의 태자, 고려가 나를 황제로 인정을 인정해준 거야. 이게 진짜 역사적으로 잘한 게 만약에 그 몽고 초원 가가지고 그거 이거 했어봐 이거 어떻게 큰일 나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어도 자, 쿠빌라이 칸이 생각을 했을 때 역사적으로 봤어도 수나라, 당나라, 거란, 여진 모두 다 고려 와서 다 깨지고 갔거든요. 네. 그럼 몽고도 지금까지 함락을 못 시키고 30년간 전쟁을 했는데 지금까지 함락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들이 자기하고 동맹을 맺고 하겠다 이건 뭡니까? 아, 그 누구도 못했던 고려를 드디어 짐이 휘하에 두겠노라. 그뿐 아니라 이제 동생하고 대내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실제로 그 전투에서 져요. 그 정도로 이제 군사력이 딸리는 상황인데 고려가 붙겠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았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오바를 좀 많이 해요. 뭐 30년간 침공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어떤 나라가 너네 건들면 우리가 가만 안 둘게. 이런 얘기까지. 갑자기 치는. 그러다 이제 원정이 또 하나 더 던지는 거야. 난 당신 편을 막 들어주고 싶은데 사실 우리나라 내정인 이 지금 무신정권이 지고 있어 내가 좀 힘이 없다. 그러니까 교서를 내리잖아. 그냥 요즘식으로 번역하면 얘는 나의 친구다. 고려왕은 나의 친구다. 이제부터 고려왕한테 하는 모든 행동은 나한테 하는 것이다. 알아서 잘해라. 이렇게 편지까지 써서 보내요. 이런 뭐 원종은 거의 뭐 천군만마를 등에 업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고려로 돌아오니까 네. 몽고의 전 침략 전쟁은 끝나고 네. 이제 침략할 수도 없어요. 둘이 붙기 때문에 사실은. 네. 그래서 털어먹을 것도 없어. 그래 너무 많이 했어요. 그만. 적당히 털어. 이불도 처음 털면 먼지가 나오지만 계속 털면 찢어져. 그러지 마. 그래서 이제 그 기나긴 몽고 전쟁은 우리는 이걸 창피하게 항복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외교적 교섭으로 성공시킨 거죠.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나중에 근데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고려가. 아, 근데 그리고 왜 안 도와주니? 그때 아직 좀 힘이 없는데 우리 사돈 좀 맺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충렬왕하고 쿠빌라이하고 사돈을 맺는데 맞아. 이게 놀라운 사실이 그때 충렬왕의 부인이 된 사람이 제국대장공주잖아요. 제국대장공주가 쿠빌라이의 막내딸이에요. 네. 원래 몽고 황족은 그 황금씨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결혼할 수 있는 부족이 정해져 있어요. 몽고 내에서도 징기스칸하고 정말 특별한 관계, 의리의 사나이 뭐 이런 집 몇 집하고만 통혼하지 절대 외부랑 통혼을 안 하는데 이 황금씨족 딸을 충렬왕하고 결혼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불쌍한 제국대장공주인 거야. 고려와 살려니까 미치겠는 거지 자기가. 답답하지. 그래서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들 입장에서 보지 말고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튼 원나라 황실에서 살던 사람이 고려와 섬에서 하니 얼마나 답답했겠어. 그래서 죽으니까 그 원나라 사람들이 와서 제문을 썼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막내딸이다. 황제가 자식이 좀 수도 없이 많지만 그래도 막내딸은 특별히 귀여운 법이다. 이 딸을 고려 왕과 결혼을 시켰다. 이게 무슨 의미하겠냐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뒤로 고려가 계속 이제 몽고 황실하고 결혼을 하지만 부마국이 이 황금씨족하고는 결혼을 안 해요. 그만큼 쿠빌라이가 흥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을 공격해서 이제 항복받았다가 아니고 정말 이거는 동맹관계로 물론 중국 당시 몽고는 세상 어떤 나라하고도 수평적인 동맹관계는 맺지 않아요. 뭐 현대도 마찬가지. 뭐 지금도 형식만 수평적인 동맹관계지 뭐 실제로 가면 다 힘의 논리가 네. 작용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도 전쟁이 끝난 네. 것이기 때문에 30년 동안 저항을 했다는 것이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꼭 이것이 너무 악마 같은 행동은 아니었다라는 거. 그것이 또 나름 또 효과를 보았다. 이것도 약간 좀 미스터리인 게 예전에 몽골군이 그 호라즘 제국 멸망시킨 그 예를 봤을 땐 아이 고려도 이게 멸망 대상이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잘근잘근 밟아야 되는. 근데 이게 덜컥 부마국이 됐다는 건 이것도 조금 미스터리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들에 대해서만 나열을 많이 했지만 어떻게 보면 몽고가 고려를 굉장히 무능하게 보지만은 않았다라는 이 조그마한 추측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 짓밟았다라고는 하지만 원종의 태자가 찾아가가지고 나 고려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 고려는 당신과 동맹을 맺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반길 정도면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나라라고 만약에 무시를 했으면 네가 뭔데 나한테 와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그 아까도 말했죠. 막내딸하고 결혼시켰다니까요. 그렇죠. 그 말이 정말 맞아요. 자식이 수십 명이어도
막내딸 귀여운 건 자식 길러본 사람이 안다. 그 사람을 누구랑 결혼시켰냐.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 부마국이란 말을 썼는데 저는 그 용어 안 썼으면 좋겠어요. 국제관계에서 부마국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표현이 어디 있어요. 유럽 왕실들 보면 다 자기들끼리 결혼해요. 그렇죠. 다 사촌 오촌간인데 그러면 프랑스하고 영국이 결혼하면 갑자기 조카국이고 뭐 쟤랑 결혼하면 삼촌국이고 그런가. 사돈국이지. 그냥 사돈국이고. 그렇죠. 결혼으로 국제관계에서 동맹 맺는 거는 세상 천지에 다 있어요. 근데 뭐 저기 이거는 사위국이고 부마국이고 조카국이고 조카 사위국이고 왜 거기다가 상하 개념을 집어넣냐고. 그냥 이건 동맹일 뿐이야. 그냥 쉽게 말하면 막내딸하고 결혼한 최강 동맹국이 된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굉장히 많지만 역사적 사료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때 당시에 고려는 굴욕적이고 강화가 맺어지는 그러한 결혼이나 그러한 조건을 맺은 것이 아니라 서로 대등한 사돈의 국가로서 동맹을 그렇죠. 맺은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항상 수평, 그러니까 형식적 수평이란 건 없어요. 신분제 사회니까 항상 사람 둘이 만나면 네가 높니 내가 높니 뭐 물 한 잔을 먹어도 너는 무슨 컵으로 마실 거니 이거로 목숨 거는 사회가 온 세계가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만나면 뭔가 형식적으로는 상하관계를 둬요. 그러면 우리가 조선시대나 뭐 고려치 다 마찬가지지만 항상 송나라는 황제고 우리는 뭐 황제 아니라고 그러고 우리가 그 나라 식민지였냐고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힘이 세니까 형식적으로 그렇게 했을 뿐이죠. 그런데 유독 이상하게 원나라 관계는 부마국 체제라는 말을 쓰질 않나. 저는 이게 좀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원간섭기란 말도 정말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무슨 식민지가 되어서 식민지가 되었다 그러면 속국이 돼. 이해를 하겠는데 세상 간섭기라는 용어가 세상 어디에 있어요? 그러네요. 전 세계에서 간섭 안 받고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현 씨하고 나는 무슨 관계예요? 간섭 관계인가? 우리는 완전 독립관계인가요? 서로 간섭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섭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간섭기라는 건 말도 안 돼. 그건 정말 그건 뭐 속된 말로 우물 안에서 혼자 살면 나 홀로 독야청청기고 그밖에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원간섭기라는 건 우리를 스스로 비하하는 말이에요. 물론 뭐 충자를 썼다거나 뭐 걔들 곡물 요구했다는 이거는 당시 동아시아의 맹주였던 몽고가 그렇죠. 맹주가 되면서 애들이 원래 털어먹고 살던 애들이라 주변국한테 좀 못되게 어떤 외교하는 방식이 좀 거칠게 굴었 우리한테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한테는 더 심하게 했어. 이거를 무슨 부마국 간섭기 체제라고 봐서 우리를 비하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 오히려 명나라, 당나라 있을 때보다 한국의 위상이 더 높았어요. 당당하죠. 아니, 황실하고 사돈지간인데. 그럼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종속관계로 이해하는 게 정말 큰 역사적 오해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왜 봐야 되는데요. 여지껏 모르고 사셨잖아요. 네? 이 방송을 보면 이걸 다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배우게 되고 아 이게 종속관계가 아니라 계약관계였구나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30년 여왕이라는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너무 피해를 본 것 같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런 저항이 가능하다는 것이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저런 나라는 함부로 침략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게 한 보람도 있었다는 거. 그래서 언제 한번 그에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명나라 황제 역대 중국 황제가 한국 그러면 딱 기억하는 게 두 가지 사실이에요. 당태종과 수나라를 물리쳤다. 몽고에 30년간 저항했다. 우리도 못했는데. 그렇죠. 몽고의 예. 30년 저항을 생각해보면 남송은 몽골한테 거의 한 큐에 멸망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몽고한테 그 저항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나라 자체도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어, 대단한 거죠. 우리끼리 정신 승리한 건 아니죠. 그냥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다음 이야기. 30년간의 몽골의 침입에도 버텨낸 고려. 끝내 교류를 시작하며 전쟁은 끝을 보는가 싶었는데 그러나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대몽항쟁의 마지막 불꽃, 삼별초 항쟁. 삼별초가 가면 갈수록 최강의 최정의 전투부대가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덜커덕 삼별초에 대한 해산령을 내려.
그렇기 때문에 강화돼서 일단 탈출을 해요. 배만 뭐 탈출하는 그 배만 한 1,000척이 넘었다고 얘기를 하네요. 진도에 들어가죠. 그리고 진도만 점거한 게 아니라 주변 섬들도 점거해서 이제 해상 왕국을 만듭니다. 그래서 고려는 진도로 전격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근데 공격이 전부 다 실패하고 완전히 깨지죠. 그리고 오히려 삼별초가 공세로 전환을 해서 호남 일대 많은 곳을 점령하게 됩니다.